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치료율 100% 효과 보인 최강의 해산물입니다. 제가 오늘 총두 가지 해산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려 동물 실험에서 암 치료율이 100%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잘 들으시고, 이 해산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그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곳에 가리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해산물은 바로 가리비입니다. 산업기술개발센터에서 암 억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가리비를 껍질째 삶아서 물을 13배 농축했습니다. 그런 후이 농축액에서 네 가지 물질을 분리 추출했고요.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것입니다. 실험용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암세포 증식에 그 실험용 쥐가 다 죽었는데 비해서 가리비 농축액 추출물 중 글리코겐 성분을 주사한 그룹은 100% 살았다는 거죠. 100%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쥐를 가지고 이제 가리비에서 추출한 세 가지 이제 쥐가 있었겠죠? 네 가지? 네 가지였나요? 네. 네 가지 물질을 추출했죠. 그리고 이 쥐에 암세포를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암세포가 이제 그 쥐의 몸에서 성장해서 이 쥐는 암에 걸린 쥐가 되겠죠. 근데 암세포만 주입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암세포를 주입하고 이 가리비에서 추출한 네 가지 성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해가지고 각 쥐에게 주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네 가지 성분 중 하나였던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을 주입한 그 쥐가 암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글리코겐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암세포만 이제 이식한 그 쥐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비에서 추출한 이 성분이 암 치료율 100%를 보였다라는 거죠. 사실 뭐이 가리비에 있는 글리코겐이 항암 효과가 높다는 연구는 보고된 예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을 연구한 연구자 다카야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리비에는 암에 잘 듣는 성분이 존재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것은 가리비를 삶은 국물이지만 그것은 가리비의 관자와 살의 농축액이라고도 할수 있죠. 가리비가 실험에서처럼 인간의 암에도 잘 듣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글리코겐이 소장 내에서 비슷한 작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한건 아니에요.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고 실험용 쥐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도 100% 그럴 것이다? 그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높은 확률로 이 글리코겐이 인간의 몸에서도 비슷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이 연구자의 얘기인 거예요. 뭐 일리가 있죠. 네. 연구팀은 이 가리비뿐만 아니라 오징어에도 주목을 합니다. 이 아오모리현에서 연간 약 20만 톤의 오징어가 잡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오징어 먹물은 세균을 죽이거나 궤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먹물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암에도 좀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죠. 오징어 먹물에서 뮤코다당이라는 당질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 당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세 종류의 성분도 분리를 합니다. 총 49마리의 쥐에 암을 접종했고요. 그중 15마리에는 생리 식염수를 주사했고요. 14마리에는 A, 10마리에는 B, 10마리에는 C를 주사를 합니다. 이것도 이거예요. 4마리의 쥐, 네 종류의 쥐가 있는데 이네 종류의 쥐에는 모두 다 이제 암세포를 이식을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암이 자라겠죠. 실제로 생리 식염수를 이제 한 쥐에 주입을 했고 또한 쥐에는
오징어 원물의 성분, 오징어 원물에 추출한 A라는 성분을 추출을 하고요. 또 다른 주에는 오징어 원물에서 추출한 B라는 성분을 주입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징어 원물에서 추출한 C라는 물질을 주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뭐 당연히 암세포만을 주입한 쥐들은 다 죽었고요. A그룹에서는 6%가 살아남고, B그룹에서는 30%가 살아남고, C그룹에서는 10%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에는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B에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당질에 비해서 많았고, C에는 단백질과 색소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들 물질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가 갖고 있는 그 쥐의 그 몸체 갖고 있던 그 면역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그 작용, 면역 반응 일종의 이 작용을 강화하는 데 이 물질들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와 가리비, 뭐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이제 암이 어떻게 다 사라진 거고, 오징어는 이제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분들을 주입한 지와 주입하지 않은 지는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와 가리비를 먹으면은 암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자의 이야기인데요. 오징어와 가리비는 구이, 국, 간식 등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냉동을 해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뭐 드시면 되는데, 이 실험에서 이제 가리비를 끓인 물을 먹었죠. 통째로 끓인 물. 그래서 그렇게 국을 만들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가리비를 고르실 때는 관자에 탄력이 있고 투명한 우유빛을 띠는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오징어는 색소세포가 선명하게 보이고 근육이 투명한 것이 신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한 거죠. 동물 실험을 했을 때 가리비는 100% 암 억제율을 보였고, 오징어는 간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해산물이 뭐 먹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실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 이제 고기는 이제 암 전문의 선생님들이, 뭐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뭐 딱히 유익할 게 없다, 안 먹는 것이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보다는 뭐 정 먹고 싶다면 해산물을 먹어라 라는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산물이 암을 억제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 또 내가 뭐 뭔가 동물성 식품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고기보다는 이런 이제 해산물들을 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녹황색 채소보다 강력한 항암 식품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녹황색 채소 하면은 뭐 시금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암에 좋다, 뭐 좋은 항암 식품이다, 뭐 항산화 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항암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녹황색 채소. 이 녹황색 채소에는요, 보통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프로비타민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이 비타민 A를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이제 뼈가 약해지는 등 뭐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식품은요, 이런 부작용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항산화 성분들을 가지고 있죠.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식품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나요? 저도 연어 초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아 저도 이게 이 정도로 좋았나? 뭐 보통 이제 식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고기, 생선, 뭐 가끔씩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충실해서 야, 고기하고 생선은 나쁜 거야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 소개시켜드린 것들 쭉 보시면은 생각보다 뭐 고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생선 쪽에는 뭔가 해산물 쪽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뭐 미역도 그렇고요. 뭐 지난번에 소개했던 뭐 생선도 그렇고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뭐 생선도 그렇고 아무튼 뭐 해산물 쪽에는 또 뭐 조개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이런 항암을 해주는 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이 있더라.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움을 준 것은 연어다. 연어. 이 연어에는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크산틴은요 베타카로틴과 유사한 카로티노이드인데요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나카 교수팀이 이제 여러 암에 대한 억제 효과를 연구합니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방광암의 발생률은 57%가 감소했고요. 대장암은 50%가 감소했습니다. 또 설암의 경우 대조군은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54%가 암이 발생했는데 이 아스타크산틴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암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이 연어에 들어있는 아스타크산틴이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게 그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암 발생률을 보여줍니다. 방광암, 대장암, 설암이 있는데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거죠. 똑같이 발암 물질을 그 아마 쥐일 거예요. 그 쥐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암 물질을 그 쥐에게 투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발암 물질이 암을 발생시키고요. 암이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근데 방광암에 이제 그 암을 이제 심어놨더니 방광암을 투여했더니 42%가 이제 암이 발생합니다. 42%가 그 발암 물질에 의해서 방광암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스타크 산틴을 투여했더니 방광암이 발생한 비율이 18%.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암 물질만 투여한 그룹은 43%가 암이 발생했는데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발암 물질과 아스타크 산틴을 같이 투여했더니 21%밖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가 뚝 떨어진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설암인데 설암에도 이제 발암 물질 투여했더니 54%가 이 설암이 됐는데 아스타크 산틴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제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타크 산틴의 암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이 연어는요, 잘 고르셔야 되는데, 색깔이 붉을수록 좋습니다. 짙은 붉은색일수록 이 아스타크 산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아스타크 산틴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어나 새우, 게 같은 거 보면은 붉은색을 띠는 것들이 있죠. 그 붉은색 색소가 아스타크산틴입니다. 붉은빛이 강하고 진하다 이러면은 아스타크산틴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연어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연어 뭐 초밥 이런 걸 먹으니까 그 약간 뭐 붉은빛 그 살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어 종류는 많더라.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정말 연어의 색깔이 다양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암을 발생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바로 붉은색 연어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교수팀이 연구를 한 거 보면요. 홍연어, 붉은색 연어죠. 홍연어에는 아스타크 산틴 함유량이 100g당 3.15mg이 들어있었고요. 송어의 붉은 사례는 100g당 1.05mg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타크산틴이. 은연어에는
100g당 1.05의 아스타크산틴이 되어 있었고, 첨연어라는 연어에는 아스타크산틴이 100g당 0.45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같은 연어인데 홍연어하고 첨연어하고 벌써 거의 8배, 7배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를 먹더라도 붉은색, 짙은 붉은색의 연어를 먹는 것이 암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붉은빛이 도는 연어에 아스타크산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연어나 송어, 알조대도 이제 아스타크산틴이 들어있는데, 이 젓갈이 이제 위험한 것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염분이 너무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새우나 게도 이제 이 껍질이 붉은색인 새우나 게도 이제 아스타크산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껍질째 먹는 게 좋다. 새우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아스타크산틴은 다행히도 열에 강하고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막 해도 이 아스타크산틴이 뭐 소실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연어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연어가 양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생제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가 이제 많은 연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미 연안의 범고래 99%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영어 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 때문에 그렇더라. 뭐 영국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어 양식장에 항생제 사용을 이제 뭐 자제하도록 약간 이제 심각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칠레에서도 이 연어를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양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폐사를 줄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연어를 드실 때는 가급적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는 무항생제 연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음식 공부를 하고 음식을 자꾸 알아보고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물론 비싸죠. 비싸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우리 목적에 적합한 곳에 돈을 쓸 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싸도. 근데 뭐 돈 좀 아끼겠다고 같은 연어인데 이제 항생제 막 들어간 연어 드시면은 이게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부담되지만 이 점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하셔서 우리의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연어의 붉은 빛이 아스타크산틴이다. 이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베타카로틴보다,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제가 이제 실험 결과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연어 뭐 먹고 싶은데 아이 뭐 고기 먹지 말랬어, 뭐 생선 별로 안 좋다고 했어, 너무 억지로 참으시기보다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생선들도 있으니까 이런 건 조금씩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문창시 원장님에 따르면은 이제 수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수은에 이제 우리 해산물에 수은 문제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이제 좀 적절하게 가급적 적은 양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1g씩만 먹어도 효과가 충분한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 1g에 해당하는 것은 항암식품은 아니고 항암 성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그 식품 성분은요, 바로 DHA입니다. 이 DHA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충분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 DHA의 암 억제 효과, 암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 예방에 탁월한 DHA는요, 하루 1g 섭취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DHA는 바람에 관계되는 효소의 합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야자와 교수가 주목한 것은 일본인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생선 섭취가 감소하고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대장암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일본이 보통 먹던 뭐 생선 같은 거가 줄어들고 육류 소비가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 대장암이 늘어났더라. 이 얘기입니다. 고기의 지방으로 만들어진 프로스타글라딘과 DHA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그 둘이 같은 종족이었다는 거죠. 즉, 같은 계열의 뭔가 연결된 아주 밀접한 뭐 그런 이제 성분들이었다는 거죠. 프로스타글라딘은요, 육류에 함유된 아라키도산으로 만들어졌고요. 아라키도산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감마 리놀렌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라키도산은 거슬러 올라가면 감마 리놀렌산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감마 리놀렌산은 리놀렌산의 일종이며 같은 속 안에는 DHA의 동료필인 알파 리놀렌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같은 조상을 둔두 개의 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암을 만드는 성분이고 하나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마 리놀렌산은 암을 촉진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발암을 억제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 6 계열이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 3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메가 3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알파 리놀렌산의 섭취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튀긴 음식 먹지 마라. 뭐 튀김에 쓰이는 기름 뭐 이런 거 자꾸 자제하고 먹지 말라는 게 오메가 6의 그런 이제 비율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인데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 지방산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DHA와 프로스타글란딘의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야자와 교수가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프로모터로서 인간의 몸에 암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은 사이클로 옥시지나제라는 효소를 합성하는데 DHA가 이를 억제시켜서 암화를 막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라딘이 암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협상하냐? 이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게 사이클로옥시지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이게 암이 막 되고 하는데 DHA가 이걸 딱 끊어준다라는 겁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더불어 늘고 있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이 발암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는 오메가 6 계열의 옥수수 기름, 다른 한쪽에는 오메가 3 계열의 가다랑어유를 투여를 합니다. 이두 그룹의 쥐가 있는데 둘다 이제 암세포를 딱 넣어놓고 발암이 잘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쪽에는 옥수수유, 다른 한쪽에는 가다랑어유를 이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유는 오메가 6 가 되는 거고 가다랑어는 이제 오메가 3가 되는 거겠죠? 그러자 옥수수유에서는 종양의 발생률이 70%, 종양의 수는 25개가 만들어졌고요. 가다랑어유에서는 각각 40%와 7개로 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확 줄었죠? 거의 절반 정도? 실제 종양의 수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서 DHA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도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 DHA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 푸른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참치, 방어, 고등어, 꽁치, 장어 이 순서로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 DHA의 그 하루 이상적인 섭취량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0.5g에서 1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DHA를 과잉 섭취해도 큰 부작용은 없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은 생선을 먹는 식으로 생선 요리를 평소에 즐겨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뭐 나쁘진 않으나, 뭐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DHA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뭐 보통 이제 등푸른 생선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뭐 생선 회나 생선 구이, 생선 조림 뭐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먹어도 되는데요. 다만 굽거나 조릴 경우에 조리를 할 경우에 20% 정도 손실이 생기고요. 튀기면은 50% 정도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회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와, 회로 먹는 게좀 그렇다 이러면 굽거나 조리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는 건 절반 정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DHA를 대량으로 섭취하면은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의 혈중 농도가 조금 내려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DHA 효과를 좀 높이고 싶다면은 비타민 E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DHA의 리놀렌산 방출 효과 작용도 있어서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하면은 DHA의 효과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식물성 기름은 좀 가급적 좀 적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유는 리놀렌산이나 DHA는 둘다 세포막에는 인지질, 필수 지방산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협소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둘 다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한다 이러면은 DHA를 받아들일 공간이 적어지는 거고요. DHA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리놀렌산의 여분이 흡수되지 않고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DHA를 많이 섭취하면은 리놀렌산 방출되면서 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어류에 함유된 오메가 3 계열의 지방산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 참치, 방어, 고등어, 꽁치 뭐 이쪽에 이제 100g당 이 지방산의 총량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 뭐 그게 효과 무조건 더 좋다 이건 아니고요.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오메가3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HA 하루 1g 섭취는 암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 오메가3를 약으로 드시는 분 있죠.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이런 천연의 식재료, 자연의 식재료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과다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이제 뭐 과다하게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약을 사 드실 뭐 그런 돈으로 뭐 오히려 신선한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생선에 방사선 같은 거 많이 뭐 고민되실 분도 있을 텐데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뭐전 지구가 뭐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나 뭐 그렇게 크게 뭐 완전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적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DH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잘 몰랐던 이 DHA 역할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자연의 식품으로, 천연의 식품으로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지만 암이 예방되고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낫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북극 지방 혹은 남극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 그 이글루 막 만들어서 사는 그 추운 지방에서 사는 분들은 채소나 과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환경상.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야,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들의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 발생 막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인데요. 그냥 생선이 아니고 등푸른 생선입니다. 뭐, 꽁치, 고등어,
뭐 이런 생선이 되겠죠.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야, 이거 채소과일도 아니고 생선 많이 먹었는데 왜 암에 안 걸리지?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이렇게 지방을 둘로 나누죠. 뭐 동물성 지방에는 뭐 소기름, 뭐 돼지기름, 그리고 식물성 지방에는 옥수수유, 홍화유, 대두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거,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고지방식이 되죠. 이 고지방식이 대장암의 발생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선을 많이 먹고 요리에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다표범 같은 바다 동물과 어류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이누이트에게는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이누이트족이 사는 환경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풀 뭐 잘 거의 자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과일을 먹고 거기에 무슨 뭐 채소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걸 못 먹어서 일종의 암이 발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다른 지역보다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더라는 거죠. 이런 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고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이 지방의 섭취량이 그 암 발생을 뭐 결정한다 이것보다는 섭취하는 지방이 어떤 종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에 따라서 발암의 위험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나리사와 씨를 비롯한 연구팀이 대장암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리놀레산을 투여한 쥐의 대장암 발생률이 90%로 가장 높았고, DHA를 투여한 쥐는 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DHA가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DHA와 함께 그 EPA라는 게 있거든요. 이 EPA의 암 억제 효과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실험의 데이터인데, 실험용 쥐의 대장암 발생률을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높을수록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 건데, 수돗물 같은 경우에 76%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의 그 발암 인자를 쥐한테 이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줬을 때 76%의 발생률을 보였고,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90%, EPA 같은 경우에는 89%, 그리고 DHA 같은 경우는 67%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돗물보다도 DHA가 낮잖아요. 그리고 리놀렌산하고 EPA는 수돗물보다 높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우리가 먹는 식용수잖아요. 리놀렌산과 EPA는 높아졌으니까 이게 암을 발생시키는 이제 좀 촉진인자, 그리고 DHA는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리놀렌산 그 자체에는 사실 발암성은 없습니다. 근데 암이 되기 전 상태의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DHA는 반대로 세포가 암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제 EPA가 남은 건데, 이 EPA가 그 생선의 지방에 들어있습니다. 생선의 지방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게 이제 DHA와 EPA로 이제 구성을 되어 있는 거예요. 나리사와 씨는 DHA와 EPA가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며, 식물류 중에서도 차조기유가 DHA나 EPA 같은 오메가3 계열의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차조기유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등푸른 그런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과 같은 계열의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이 차조기유 배합사료를 주는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자 일반 홍화유 배합사료를 준 쥐에서는 56%가 암을 발생했는데, 이 차조기유를 준 쥐의 암 발생률은 19%로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에 대장암의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은 유방암, 전립선 암에 있어서도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놀렌산에서 변환한 아라키돈산이 재료가 되어서 발암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생산이 되는데, 이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있으면은 이 발암을 촉진하는 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 E2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미국의 레디 박사는 생선의 지방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유효한지 이것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서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생선 기름 0%, 옥수수 기름 24%. 옥수수 기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접하는 기름이 되겠죠? 이때는 대장암 발생률이 93%입니다. 근데 생선 기름 6%와 옥수수 기름 18%를 섞었더니 이때는 67%가 돼요. 확 낮아졌죠? 그리고 생선 기름 12%와 옥수수 기름 12%. 그랬더니 대장암 발생률 63%가 되고요. 생선 기름 18%와 옥수수 기름 6%. 이것도 역시 대장암 발생률이 63%가 나왔습니다.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생선 기름과 옥수수 기름의 그 비율을 달리해서 이제 준 건데요. 그 결과 옥수수 기름만 그 사료에 섞어가지고 준 쥐에게는 예외 없이 암이 발생했지만 지방의 혼합 비율을 생선 기름 1대 옥수수 기름 3 정도로 맞춰준 그룹은 암 억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점은 여러분도 이제 보시겠지만 생선 기름의 양을 늘려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선 기름이 지방 섭취량의 25% 정도만 유지시켜줘도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꽁치나 정어리, 고등어에는 DHA와 EPA를 함유한 지방이 8%에서 많게는 15%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은 제철에 잡은 것이 DHA와 EPA 함유량이 많거든요. 꽁치는 9월 중순부터 이 DHA와 EPA의 함유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철에 잡은 생선을 드시고요. 암 억제를 위해서 하루에 뭐 두세 마리 정도, 뭐 적어도 하루 한 마리 정도 이제 드시면 좋습니다. 그 제철에 잡은 꽁치, 등푸른 생선이죠. 뭐 상관없어요. 꽁치 아니어도 돼요. 고등어도 좋고, 뭐 삼치, 뭐 이런 식으로 등푸른 생선 다 좋습니다. 이런 꽁치를 소금구이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바싹 굽게 되면은 이 DHA와 EPA가 기름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또 굽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림이나 회로 즐기는 것이 가장 베스트. 근데 보통 이제 생선 구이로 먹잖아요? 그때는 소금 구이로 너무 바싹 태워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구워가지고 타지 않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죽염을 쓰면 좋겠죠. 죽염에는 각종 미네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제 이것이 뭔가 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생선 좋아한다, 뭐 고기 좋아한다, 나는 채소 과일만으로는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고등어 뭐 반 마리 정도 하고 한 마리 정도 뭐 하루 한 끼 식사에 반찬으로 드시면은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이 DHA와 EPA 함유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선 좀 적당히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등푸른 생선 적당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피부에 암 이식한 쥐, 이것을 발랐더니 피부암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실험용 쥐에다가 암세포를 이식해서 이제 암이 발병을 하고 암이 증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발랐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식품, 이 성분은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미역, 다시마, 김입니다. 이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이 해조류들은 강력한 암 억제 성분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니시노 교수팀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미역, 다시마, 김 등에 들어있는 후코키산틴이라는 성분이 암 억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히는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피부암 억제에 관한 실험에서 발암물질과 아세톤에 녹인 후코키산틴을 동시에 발라준 그룹에서는 피부암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발암물질과 아세톤만 발라준 그 대조군, 그 쥐들은 15마리 중에서 8마리가 암이 발병했고요. 평균 2.2개의 피부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제 발암물질하고 아세톤을 이제 쥐에게 발라줬어요. 그럼 발암물질이 이제 그 암을 이제 만드는 이제 성분이니까 이 쥐한테 이제 암이 생기겠죠. 실제로 15마리 중에서 8마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암물질과 아세톤과 그 미역, 다시마, 김에서 추출한 후코키산틴이라는 성분을 같이 넣어서 발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발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한 힘 아닙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발라긴 했지만.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번에는 12지장 암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후코키산틴을 먹지 않은 18마리 쥐 중에서 14마리가 12지장 암을 일으킵니다. 한 마리당 종양의 개수는 1.28개였고요. 그에 반해서 후코키산틴을 먹은 20마리의 쥐 중에서 암을 일으킨 것은 고작 6마리 뿐이었습니다. 종양의 개수도 0.55개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후코키산틴을 먹은 쥐는 20마리 중에서 6마리, 후코키산틴을 안 먹은 쥐는 18마리 중에서 14마리가 암에 걸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두 마리의 총 전체의 쥐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실험 도중에 쥐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후코키산틴을 먹은 쥐는 이렇게 암 발병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부암에 발라줬을 뿐만 아니라 이걸 섭취했을 때도 이렇게 강력한 암 억제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죠. 또 사람을 가지고 한 실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경 아세포종의 배양 실험에서 농미체에서 추출한, 이것도 이제 해조류예요. 뭐 김, 다시마, 김, 뭐 이런 거 해조류, 미역 같은. 거기서 후코키산틴을 배양액에 일정 농도로 첨가해서 봤더니 신경 아세포종이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아세포종은 신경세포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배양액에서 다시 후코키산틴을 뺐더니 이게 이제 막 증식이 시작한 거예요. 악성 종양이. 그래서 니시노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코키산틴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후코키산틴의 성분이 암세포를 막 사멸시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조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후코이단이죠.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역, 다시마, 농미채, 김과 같은 갈조류에서 이제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김 같은 거, 뭐 다시마 같은 거 보면 끈끈한 성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후코이단입니다. 이게 다당류의 일종으로 수용성 식물 섬유인데 여기에 이제 후코이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후코이단을 먹어주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 때려잡는 세포인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 면역력을 높여서 뭐 각종 질병 예방에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도 후코이단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암세포를 자연사시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분은 암세포를 자살시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항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 다시마 뭐 이렇게 들어있는 후코이단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김, 다시마, 미역 같이 이런 해조류들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일단 고르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김은 색깔이 짙고 윤기가 도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는 살이 두툼한 것이 맛있고요. 다시마 표면에 보면 흰 가루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만니톨이라는 맛선분으로 식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흰 가루가 아니고 누런색이 뭐가 있다. 이건 누런 곰팡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품질이 좋은 미역. 줄기에서부터 입의 끝쪽까지 고른 색깔을 띠고 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된 미역은
검정색, 검은색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품질이 뛰어난 좋은 미역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은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에는 후코키산틴과 후코이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 항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후코키산틴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증식을 억제하고요. 실제로 뭐 그 암세포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암세포 악성 종양 배양 실험에서도 후코키산틴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증식이 되지 않았죠. 근데 뺐더니 막 다시 증식했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암세포를 죽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암세포의 활동성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린다.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반면에 후코이단은 어떤 세포였죠? 이게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죠. 그리고 또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그런 이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 그 식품 중에 뭐 해조류를 먹는 문화가 다행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유럽 같은 건 거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식단이 정말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역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미역국 많이 끓여 드시죠? 미역국 많이 끓여주시면 좋고 또 뭐 다시마도 뭐 요즘 우리나라 라면에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맛을 내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마 같은 것도 챙겨 드시면 좋고 김, 요즘에 뭐 검은 반도체라고 해서 뭐 전 세계가 뭐 김 열풍 뭐 그래서 뭐 김값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김도 뭐 우리가 흔히 먹듯이 뭐 김 구워가지고 드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해조류에 굉장히 암세포를 잡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해조류 특히 이제 뭐 나는 이제 식단 관리 철저히 해서 고기 생선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도 해조류는 뭐 고기나 생선 아니잖아요. 채소 과일 드시되 해조류도 꼭 같이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하루에 두 장 반, 딱 두 장 반만 먹어줘도 어마어마한 암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소개해드릴 식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는 아마 음식일 거고 또 지금은 한국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식품들이 정말 건강식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김입니다. 김. 여러분 김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 엄청 좋아합니다. 김 정말 맛있죠. 그 쌀밥에 딱 김 딱 싸가지고 딱 먹으면은 너무 맛있고 또 꼭 그 구운 김이 아니더라도 이제 김밥에 먹어도 정말 맛있죠. 그러니까 이 김맛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돼서 김값이 엄청 올랐는데요. 이 김에도 암을 억제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명예 교수팀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한 암 억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유방암에 관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시마, 미역, 김 등 여섯 종류의 해조류를 건조 분말로 만들어서 각각의 분말 2%씩 섞은 떡을 이제 이용해 본 건데요. 그 결과 일반 쥐에서는 69%의 발암률을 보였고 해조 분말을 만든 떡을 준 그룹 중에서는 김을 준 그룹이 35%, 참 다시마의 경우 50%의 발암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일반 쥐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발암률이 보였는데 김을 준 그룹은 35%가 됐으니까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굉장히 그 김이 가진 암 억제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또 9종류의 식용 해조를 분말로 만들거나 열탕을 추출하여서 별도 실험도 해봤는데요. 그 결과 기장 다시마의 열탕 추출물이 84%, 분말이 80%, 참 다시마의 열탕 추출물이 71%, 분말이 82%의 저지율을 보여줬다 합니다. 열탕을 추출해서 만든 분말을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뭐 80% 정도의
암 억제율, 암 저지율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도 김이지만 해조류가 정말 그 암에 효과적인 식품임을 알수 있습니다. 열탕 추출물을 복강 내에 직접 주사한 실험에서도 기장 다시마가 77%, 참 다시마가 66%의 암세포 증식 저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먹으면은 이 해조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을 제거하는데, 암의 증식을 막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이제 해조류에는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그 카로틴이 결과적으로 암을 억제하고 암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위가 김입니다. 김. 김 중에서도 말린 김이 가장 이제 높고요. 그 다음에 소금 간을 한 김, 그 다음에 구운 김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김이 으뜸이다. 해조류 중에서 김이야말로 정말 암을 그 억제할 수 있는, 암의 힘을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식품이다. 해조류의 항암작용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카로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게 당근인데요. 당근이 100g당 9800 마이크로그램의 카로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김에는요, 100g당 27,000에서 43,000 마이크로그램의 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황색 채소가 보통 카로틴이 많아서 먹으라고 하는 건데, 김에는 이보다 거의 뭐두 배, 세 배, 뭐 세네 배, 세네 배? 이 정도의 카로틴이 들어있는 거죠. 압도적인 양인 겁니다. 카로틴은 암 예방 효과가 꾸준히 주장되는 성분 중 하나고요. 또 연구팀은 여기서 또 연구를 또 해봅니다. 쥐에다가 장암을 유발시켜서 말린 김 2%를 섞은 먹이와 이것과 같은 양의 카로틴이 함유된 합성 베타카로틴,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섞은 먹이, 그리고 대조군에게 일반 먹이를 준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쥐를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말린 김을 2% 섞인 먹이를 주고요. 또 다른 쥐들에게는 그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는 먹이를 준 거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먹이를 줘봤고요. 그다음 나머지 쥐에게는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 먹이를 준 겁니다. 이제 대장암을 이제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발암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김이 가진 그 성분들의 항암 능력을 볼수 있겠죠? 봤더니 말린 김을 2% 섞은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40%였고요.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의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46.6%였습니다.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53.3%였고요. 보통의 먹이를 먹은 쥐들은 발암률이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말린 김을 먹은 쥐들은 거의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을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구운 김에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 먹이를 먹은 쥐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그 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성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김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그 김, 해조류의 1일 섭취 적정량은 약 8g입니다. 김한 장이 3g이라고 봤을 때두장반 정도를 먹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 해조류의 카로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E를 동시에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E는 어떤 식품들이 많이 들어있느냐? 해바라기 씨기름, 면실류, 달맞이 꽃씨기름, 아몬드 등에 들어있습니다. 또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후코이단은 다시마나 미역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김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 성분이 암을 예방하는 성분입니다. 후코이단 역시 해조류에 들어있어서 김에도 물론 들어있죠. 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데요. 하루에 김을 두잔 반, 그러니까 8g 정도를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이라는 게 진짜 해조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많이 먹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뭐 일본 정도 먹을까? 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특히 서양에서는 더안 먹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전통 그 식재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고의 건강식이다. 그래서 김 챙겨 드시면 물론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음식
멀어져야 될 음식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 한국의 전통 반찬들, 식사들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해도 괜찮지 않나. 물론 육류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은 지금 가공식품,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 좀 멀리 해야 될것 같고요.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김만 엄청 많이 드시지 마시고 두장 반전도 그냥 꾸준히 다른 반찬을 섞어서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암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암을 제거하는데, 없애는데 효과적으로 아마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